저번 시간에 이 버섯맨이 강화돼서 언더다크를 한번 쫙 돌았습니다. 소생마법 좀 써볼까요? 짜잔. 굉장히 강력한 4레벨 몬스터. 체력만 보면 거의 보스급인데 보스는 아닙니다. 이렇게 버섯 미노타우로스로 만들었고요. 여기도 위에도 한 마리 더 있습니다. 이 녀석의 소생 스킬로 소생을 시키면은 마법사 계열은 생전에 사용한 주문 슬롯이 회복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몬스터를 소생시키면은 유용하게 쓸수 있죠. 이 녀석으로 비올도를 소생시키고 싶었는데, 으차, 비올도를 소생시키고 싶었는데 이 녀석이 대상이 안 된대요. 그래서 다른 녀석을 소생시키려고 하는데, 이 미노타우로스보다 강한 녀석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스 블레트, 이 녀석은 그 비올도랑 같이 둘밖에 없는 보스예요. 체력 106. 자, 버섯 마을로 왔습니다. 와, 적들 계속 추가되고 있어요. 일단 군주만 죽이면 되는 건가? 우리 보스. 어? 야, 데미지 좀 봐. 35 데미지. 아, 그냥 풀려버리네. 아, 다른 녀석도 해쳐야 된대요. 어?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블레트. 블레트 치면 여기 전투 나는구나. 우리 레이젤의 한부터 풀어줘야죠. 얘 퀘스트 먼저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예뻐진 것 같지? 우선 이것부터 왔습니다. 이곳으로 들어갑니다. 레이젤이 여기 있는 장치를 알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날 일로 인도한 거구나. 그냥 갈수 있네? 애들 다 죽이고 왔는데. 바로 수술합니다. 기계에 눕는다. 자, 바로 마사지 들어갑니다. 악마적인 힘을 올챙이에게 제공해달라고 당신 후원자에게 요청한다. 이런 게 있어? 올챙이의 힘이 배가 된다. 오! 저기요, 우리 기스 양키들한테 제가 갖고 있는 황제를 주겠습니다. 뭐요? 나한테 가지고 가래요. 자기가 못 갖고 가니까. 아티팩트 드릴게요. 오. 황제 죽이래요. 들어갑니다. 자, 딱 돼. 지. 뭐요? 가래요. 나가자. 나갑니다. 아, 블라키스는 우리를 다 죽일 생각이었대요. 마무리는 레이젤에게 맡기겠습니다. 아이고, 제법이군. 좋아요. 근데 나 레이젤이 설레발쳐가지고 산길에서 키스락보스랑 못 싸우겠네. 레이젤 때문에 키스락보스랑 산길에서 못 싸우게. 잡았습니다. 아, 다른 데로 가고 싶은데 키스락보스를 봐야 되네요, 강제로. 미드라고 해도 친밀도가 올라가네. 얘 너무 이제 나 좋아하는데? 다 올라가는데. 아, 얘랑 싸워보고 싶었는데. 아, 그럼 이제 산길에서 쟤안 나오는 건가? 산길 아무도 없네. 이벤트를 아예 안 봤는데? 짤수 없지 뭐. 다른 맵으로 이동합니다. 경험치가 새로운 곳에 오니까 찼네요. 레벨업 6레벨. 후원자에게 요청해서 운명을 바꾼대요. 오호. 파이터 6레벨. 파이터는 5레벨 때 세져서 그런지 별게 없네요. 중갑의 달인 올리겠습니다. 힘도 세지고 방어력도 올라가고. 중갑의 달인. 뭔가 많이 생겼는데. 야수일 때 공격이 마법으로 간주된대요. 이야. 변신은 펜서랑
아울베어? 야, 아울베어가 있네? 레인저. 중갑방어구 숙련 준대요. 야, 좋다, 이거. 냉기 피해 저항, 화염 피해 저항. 오, 화염 피해로 하겠습니다. 아울베어. 변신. 캬, 개멋있어. 65. 우수에 찬 눈빛을 좀 봐요. 파열. 분노. 아, 됐다 크다. 든든한 것 봐. 볼. 곧. 오, 내 동료로 삼고 싶은 인성인걸? 리어가 절대자의 명령을 듣고 저한테 명령을 내리네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파이어볼. 분노. 아, 잠깐만. 왜 우리 애들한테. 아, 이거 피하시면 안 돼? 아울베어 공격은 맞으면 날아가네요. 아, 얘는 민타라랑 사이가 안 좋나 보네요. 얘 별로 도움이 안 되네? 죽일까? 얘 신발 좋은 거 갖고 있거든요? 자. 자. 오. 근력, 머리를 제거한다. 이거를 갖고 싶었거든요. 이게 진짜 좋아요. 시식이 안 통하고, 안개걸음까지. 안개걸음도 좋은데, 시식이 안 통하는 것도 사기죠. 이제 머리를 갖다 주면 되거든요? 목 따왔어요. 오! 오! 별로 좋은 건 아니네요. 오, 좋으니까. 이제 이동하면 되나? 저주받은 땅으로 왔습니다. 근데 저 민타라가 도와준다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네? 저기요. 민타라. 민타라 어딨어요? 어찌됐건 이렇게 문라이드 타워 인대로 왔으니까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봬요.